생황이죠. 와, 날이 시원해진 줄 알고 여자차 끌고 왔는데 엄청 덥네. 습해요 날씨가. 으잉?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안 해줄 거야? 기분이 안 좋아? 하이파이브! 네. 언제 없어진다나 이거. 몽키 물린 거 맞는데? 긁어서 자꾸 상처가 나고 있어. 아니 여기 주변 맛집은 다 인기가 막 다 줄 서고 안에 진짜 예쁘게 나와요. 파래. 또 왔습니다. 예. 기분 시원하네. 이런 봉고지 모자 편한지 몰랐는데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려. 하나 뜰까봐 너무 좋아. 이제 애가 안 써주니까 내가 뜨겠지. 내 거 해. 할만하던데? 하나 떠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 뜰 수 있겠던데? 진짜 축구화 모자 하나 떠보더니 괜찮네. 그래서 옷 뜨고 있어요. 워낙 유튜브로 광희가 많아서. 네. 오늘 출근하면서 뭔가 아이러니했던 유튜브에서 AI가 부른 노래 들으면서 뜨개질 같은 한없이 아날로그로 하고 있어요. 정국이 그랬대요. 자기 노래를 AI가 부른 게 더 많다고. 유튜브 찾아보면. 네. 가수들이 손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 나도 뜨개질 하면서 느꼈어. 사람이 부른 맛을 찾을 것 같아. 네. 소개하는 분 드리겠습니다. 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를 공유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형기획 정우현 아트입니다. 네, 통화 가능하세요? 복잡하네. 복잡하네. 고기 하나 있고 이거를 하려면 얘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도 다리를 살리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를 깔든지 해서 배꼽고 정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깨져 있을 수도 있잖아. 확인해 봐야죠. 자기 가방도 알아보고 뒤지고 모자 꺼내고. 이쁘니. 이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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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니. 모자 하나 더 떴는데 그냥 들고 다니고 있어. 어? 어디 갔지? 어? 우와. 거기 숨어 있었어? 어? 민구 어디 갔지? 우와. 거기 있었어. 우와, 잘 숨는다. 우와. 민구 어디 갔지? 어? 엄마 택배 쓰는 거 구경해. 내일 찍으려고 했지만 택배가 너무 많이 와서 언박싱만 미리. 어린이집에서는 뭐 행사도 안 하고 그걸 내려가지도 않는데. 갖고 오라고 할 텐데? 영세반은 안 한대요. 내년부터 한대요. 근데 그냥 추석 연휴 할 거 없잖아요. 한복 입고 궁이라도 놀러 갔다 오라고. 계란 먹어야지. 그게 더 이쁠 것 같아서. 더울까 봐 걱정해. 예, 더워요. 우와, 한복이당. 약간 이런 베이지색 바지랑 정통 한복. 근데 용 눈깔 뭐지? 왜 용 눈깔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샀어요. 이거는 따로 샀어요. 여기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좀 더 싼 걸로 샀어요. 이 눈깔 대체 뭐지?
그리고 박스에서 인스타 올리는 조건으로 협찬으로 보내주신 건데 배낭입니다. 배낭 귀엽다. 이거는 민고 거 편한 운동화 120을 샀어요. 가을 운동화로 신을 수 있는 거. 조금 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120인데 좀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거 조니에다 덩크로우를 입문을 하였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번에 나온 신상 컬러. 범고래를 갖고 싶었는데 범고래는 너무 흔해가지고 가을이니까 갈색으로 내일 신어야지. 신발만 신으면 나가는 줄 알아가지고 큰일이긴 한데 한번 신어봐. 맞는지만 일단 먼저 보게. 조금 큰데? 진짜 크게 나오는구나 나이키가. 양말을 신으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해. 우와 이쁘다. 그치? 이거 입을래?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입기 싫어? 윗옷만 입어주면 안 돼? 예! 그러면 이것만! 우와 이게 뭐지? 도령님이네? 이거 입으면 나가! 에? 아 정말 봐봐 봐봐 이게 뭐지? 찡! 우와 도령님이다! 에이. 추석 때는 입어줄까? 과연? 일어나보세요. 어 그렇지. 아 나이키랑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잘 걷네. 편해? 동생 같다 동생. 동생 업고 다니는 것 같다 야. 어이구 아이고 짠 예쁘당. 갑니다. 등원. 아이고 무서워. 늦었어.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팀장님이 일단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여름휴가를 좀 늦게 떠나셔가지고 무두절입니다. 제가 2인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두가 된 거죠. 뭔가 팀장님이 계실 때도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 있지만 안 계시면 더 가고 싶은 이런 마음 고민 중이에요. 어젠 맛있는 걸 먹었는데 오늘은 좀 자유시간을 가질지. 그리고 전자팀장님 퇴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퇴사자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갖기로 했는데 5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퇴사를. 그래서 왠지 제 잔류 파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좀 있네요. 날씨가 아주 좋네요. 왜 선글라스 벗었어? 해가 있는데 다시 씌워줄까? 내일까지더라고요? 제출? 아, 내일 오후 4시까지. 그러면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인쇄가 나을지 스토리보드가 나을지 이 내용으로 하면 뭐가 더 임팩트가 있을지. 오늘 갑자기 출근길에 생각나가지고 영감이 떠올랐다. 예를 들면 덮여 있어가지고 좀 네. 착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 네. 이게 만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 이거는 키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로. 네. 뭐 스토리보드로 하면 이게 줌아웃에서는 이렇게 보이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작년은 은상 수상작이거든요? 네, 한번 쭉 볼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밝은 국물. 면이 굵다. 광주는 다 나주 하얀 집 같은 되게 맑은 곰탕들 많은데 맛집이 많은데 곰탕이 다 맛이 거기서 거기니까 김치 맛으로 싸워. 곰탕집은 김치가 맛있어야 돼. 그래서 밖에 현수막으로 막 김치 대회 1등 막 이런 거 써놨어. 뜨겁다 뜨거워. 그립토 이건 구름 한 점 없이 완전 와 뜨거워. 다 먹고 롯데백화점 가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있는데 저는 상품권 그대로 안 쓰고 보통 L포인트로 바꿔 쓰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바꿔야 돼. 백화점 얼른 갔다 와야지. 짠 커피. 갑자기 카메라 뭔가 질이 달라졌죠? 짜잔 소니
GV1을 제가 원래 쓰고 있었는데 GV1 M2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형으로 달라진 점이 손이 되게 복실복실이 됐고요. 원래 모델에서 조금 불만이었던 점이 여기가 카메라 그 홀더가 있었거든요. 삼각대 같은 거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이걸 펼치면 가운데는 여기잖아요. 이게 맞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리고 살짝 이렇게 광박이 된 느낌? 원래 카메라보다. 셀카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광각이 되니까 좋네. 그리고 아까 줌을 살짝 해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줌이. 제 자리에서 제 이름표를 찍을 수 있다고요. 굉장한데? 원래 소니가 소리도 잘 잡고 초점도 되게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배경 흐리게 되게 흐리게 됐지.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지? 3년? 4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써보니까 훨씬 좋네요. 역시 기계는 죽기 전에 사야 돼. 소리 잘 잡죠. 원래 소니가 좀 소리 맛집이거든요. 앞으로 이 영상의 나머지 분량은 다 이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스킨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화장품 리뷰할 때 빼고는 켜놓고 찍거든요. 이게 너무 세면은 인위적이란 말이지? 엄청 세면은 이렇게 돼요. 기비들?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로우가 끄면 이렇게 돼요. 같이 볼래? 네. 처음 보는 사람 시선 한번 보자. 전경 한번 보여주고 줌인을 하고 보니까 떨어지더라. 네. 클로즈업이 더 되는 게 먼저일지 이건 네. 고민 중인데 여기는 가게... 팩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거 같이 가실 거예요? 시리즈로. 아 시리즈로 같이 가실 거예요? 네. 앞단의 소재는 환경문제 경각심이 확 보이는 그림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환경문제에 대한 그 경각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풀어 풀다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는 게 날씨 엄청 좋아. 오, 카메라 찬 받았어요. 어, 예쁘다. 진짜. 아. 나오고 싶어요? 별로 안 해도 돼요? 역시. 이거 맨날 까먹어. 까먹어. 항상 만취해서 나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트리님은 엄청 친하다고 생각해도 친하신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간장, 와사비 등등 해서 만든 소스예요. 이것도 이따 고기에 곁들여 드시면 맛있고요. 얘는 참고로 갈치 섞여지고요. 취향에 맞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겠다. 잘됐다.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와요. 축하드려요. 난 이런 모임이 될지 몰랐다. 아 그래? 팀장님까지 나가는지 몰랐어. 아. 팀장님 송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내 전류 파티라고. 나만 남았잖아. 그게 맞는 건가? 내가 있을 때 들어와서 내가 집 나가고 팀장님 내가 있을 때 들어오고 내가 집 나가고 그러네. 우리가 너무 오래전했나? 정말 쾌감. 내가 먼저 아 이게 나 되게 의외였네. 자기가 나는 상무님을 회의실 좀 할 때 쾌감인 줄 알았대. 자기 팀원들 데리고 회의실 좀 할 때 쾌감을 느꼈다는 게 너무 웃겨. 자기는 맨날 당했다는 거야. 맨날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체인 느낌. 내가 맨날 빡빡 차인 느낌이었는데 내가 먼저 차는 느낌 팀원한테 웃기는 사람인데 진짜. 아니 아까 얘기하는 게 아, 너무 좋아하더라고. 먼저 차 알 것 같아. 아 다 가버려. 너무해 정말. 가세요. 행복하십시오. 축하할 일이에요. 아, 나 솔직히 말하면 슬플 일이 아니야. 기대돼요. 축하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축하해요. 축하하죠. 자, 출근합니다. 터키. 다녀오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다. 얼마 안 있는 우리나라의 좋은 날씨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유아차로 최대한 등원을 하고 있어요. 초록초록하다. 토끼씨, 오늘 왜 카메라에 관심이 없으시죠?
안녕하세요. 나오삐야. 보통 집게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쌀조림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란이 엄청 신기해. 요거. 다른 거 뭐 먹지? 다 같이 먹게. 이따가 한 3, 4시쯤에? 그것도 맛있습니다. 이거 한번. 초코?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요거. 이거면 되나? 네.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어, 새 거가 들어왔네.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뭔가 아쉬운 기분.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이제 제출할 거예요. 시리즈면 첨부 파일 이렇게 두 개 하면 되는 거야? 네, 시리즈입니다. 제목을 따로 지어도 제목을 못 쓰는구나. 여기 적었으니까 괜찮아. 저는 이게 더 좋긴 한데. 끝! 로고를 얹어서 다시 달라고. 나 일단. 시나몬 크룽지 맛있지? 무화과 아이스크림이 찐 맛있대. 진짜요? 날이 좋으니까 찍어야지. 밝을 때 퇴근. 얼른 가서 민거 봐야지. 아이고 난리 났다. 응? 부어줘. 자기 입으로 막 자기 손으로 자꾸 먹으려고 그래. 어이구? 어이구? 수저를 근데 저게 먹이는 수저인데 저 수저를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바보 됐다 바보. 맹구 됐다 맹구. 좋은 아침. 6시 반에 우유 먹고 바로 자서 9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늦잠 잤네. 아주 그냥. 헤헤. 이야. 카메라 보면서 먹어. 아. 아니 어제는 스스로 먹었다며. 그게. 또 엄마랑 있으니까 안 먹어? 그렇지. 아이고 잘 먹네. 까꿍. 얼른 먹고 트니 가자. 가자. 이게 ST. 요게 스탠다드 느낌이고 요게 PT. 비교하기 쉽게 다 찍어보았어요. 뭔가 저번 편 픽처 프로파일보다 좀 더 푼쉬워진 느낌?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는 느낌이어서 편한 것 같아. 놀이터 왔어요.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과일 먹고 놀이터까지. 계단도 막 올라가고 막. 응? 놀이터랑 깔맞춤이야? 응. 응? 응? 까꿍. 우와 뒤로 가 뒤로 가. 안전 제일 중요. 응? 탈 거야? 저거? 우와, 우와, 탈 거야? 우와, 우와. 나도 내려가야지, 얼른. 잡았다.
우와. 카메라 어떻게 발견했어? 까꿍.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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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이. 이. 어, 내려. 내릴 거야? 찍으려고. 오. 괜찮아? 괜찮아? 왜? 라임이 계속 짖어? 라임이한테 안녕. 왜 짖었어? 해봐. 아니, 어디 가. 하지 마. 힘들다. 네가 노는데 왜 내가 힘드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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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서 노는 거 재밌는데 덥네요. 맛있다. 맑아. 가을이다.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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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원래 파우치 유식 많이 먹는데 얘는 파우치 유식이 잘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되나? 의자라고. 그러게. 좋다 이거. 밥을 먹어. 근데 너 과자로 배 채울 거야? 나 그거 하나 먹으면 밥 하나 먹어야 돼. 큰일 났다. 끝났다. 과자 먹으라 그래. 순살 후라이드. 옛날 생각 바삭함. 김자리가 두 개야. 몇 개를 왜 집어넣는 거야? 얘랑 얘랑 친구 태빈이 너. 이게 그렇게 맛있어? 이거 뻥튀기라 뭐 설탕 그런 거 안 들어가지 않나? 벌써 손가락에 넣어서 먹어. 걸뱅이 서면 여기 거가 이렇게 맛있지? 봐봐. 우와 맛있겠다.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지?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안 먹어. 참기름을 뿌려서 조금만 줘도 목에 걸릴라. 아이고. 안 먹어, 안 먹어. 야,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소문났어요. 맛있어요. 저 여기 진짜 좋아해요. 이게 뒤지기네 오늘. 안 오는 게 산책이야, 안 오는 게. 근데. 뜨거, 뜨거. 맛이 땅. 아, 그렇지. 물에서 놀지 마. 자고.